그거 안 시키면 올 것 같아. 그냥 지금부터 시켜요. 눈물 보이면 다음으로 맞춰요. 이야! 그게 대단한 애야! 자! 지금! 춤추는 사람은 없어지면 죽는다! 자! 웃어! 홍기 아저씨 덕에 강해져가지고 애들이 놀리든 선생님이 혼내든 눈물 한 방울도 안 나더라고요. 홍기 아저씨, 에? 눈물의 짠맛과 인생의 쓴맛을 미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의 짠과 인생의 쓴맛. 홍기 아저씨를 위해서 자작시를 하나 써봤어요. 자작시! 이경규 아저씨, 정지우 아저씨 덕에 내가 으앙으앙 아저씨 덕에 내가 참아 참아 아저씨 덕에 내가 야골라 야골라 아저씨 덕에 내가 공부 공부 아저씨는 내 마음의 스승 아저씨는 영화도 키우고 나도 키우신다. 좋네. 아 내가 다 눈물이 핑 도네요. 아, 이거 애 울리고 말이죠. 이렇게 대접 받아보기 전에. 이거 웬만하면 애들은 울려야겠구나. 대접 받다. 대접 받네. 어, 대령이지. 애들 한번. 자, 다음은. 아, 수빈 양. 아, 분명 내리는. 제가 마라톤 대회에 나갔는데 엄청 큰 언니보다 빨리 꼬링해서 금메달을 받았는데 다음날 다리가 너무 아파서 눈물이 쭈르쭈르 내렸어요. 이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얘가 미니코스 4.2km를 깜짝 놀랐어요. 저는 중간에 갔다 오라고 그냥 해놨는데 완주를 한 거예요. 그것도 40분 만에. 더 놀란 거는 밤에 열이 40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밤새 제가 얼음 찜질하고 열 내리느라고 한숨 못 잤는데 다리가 찌릿찌릿하고 머리가 빙글빙글했어. 그래? 다음에 마라톤 또 뛸 거야? 아니. 수빈이 얘기하는데 더 아파서 눈물 난 적 있어요? 네. 할머니랑 헤어질 때 할머니가 수빈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지금 비글었어요? 네. 이야, 너무 정이 쌓인 거죠.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데 와서는 계속 그냥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빈아, 카메라 보고 보고 싶다고 인사드려. 할머니 저번에 할머니 보고 싶었을 때 울면서 잤어요. 할머니 나중에 보러 놀러 갈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눈물은 엄마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기원양이. 기원양. 이건 뭐 정확한 얘기죠. 저희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이 여자가 울어서 다 되는 세상은 지났다. 가식적으로 울 거면 울지 말아라고 가르치시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저한테 항상 기원아 이렇게 착하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야 서규원 이렇게 부르시고 너는 이렇게 멍청하니 이런 말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눈물 없이 되게 강한 편인데 생각해보면 엄마 때문에 제일 많이 우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엄마 때문에 왜요? 엄마가 저한테 항상 편지를 사랑하는 내 딸 기원아라고 쓰면 저는 그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학교에서 어느 날 그 편지를 받았는데 너무 울어가지고 제가 그 교환 일기를 들고 화장실에 가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야. 그 엄마가 내게 너무나도 가분한 내 딸 교환아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내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고 내가 많이 부족하고 똑똑하진 않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저를 제일 사랑하는 엄마임에는 틀림없다고 항상 행복하게 살자고 얘기할 때 진짜 눈물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컸다고? 아니, 태경이 울어요. 네? 태경이 울어요. 저는 다 알아듣는데? 태경이 아주 눈물을 꾹 참는 거예요. 태경아. 왜? 언니 얘기하는데, 누나 얘기하는데 눈물이 나요? 어머, 진짜? 와, 눈 깜빡깜빡하고. 태경이도 감동받았나 봐. 태경 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얘기 듣고.